전민기의 눈.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배달비 네.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요즘 뭐 올림픽 보시면서도 많이 시켜 드시고 코로나 이후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데 예. 배달비 만 원 시대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배달비만 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닌데 강남 일부 지역에서 배달이 몰리는 시간대 배달비가 만 원인 만 원. 곳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뛰는데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예. 하는데. 안 시켜 먹으면 되지. 근데 저도 저희 예. 동네 보면 보통이 3천 원인데 최근 계속 오르면서 예. 5,900 원까지 제가 한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아, 5,900 원까지는 감내하겠다. 그 사실 무리해서 네. 어쩔 얼마짜리 시켰을 때 그랬어요. 그게 이제 치킨이었는데 이 치킨집이 좀 쌌어요. 아, 그 브랜드 치킨이 아니어가지고 치킨 값은 얼마였는데? 14,000원이요. 14,000원인데 배달비는 이제 5,900원까지는 나 감당하겠다. 네, 거리가 좀 멀어서 아, 다른 데 시키면 뭐 요즘 치킨 값이 2만 원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 계산해가지고 아, 그거 냈는데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 거네요. 근데 요즘에 네. 배달앱 켜보시면은 네. 6,000원까지 받는다는 점포가 좀 많아졌습니다. 있고. 예. 네. 그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 업계 분석은 워낙 배달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라이더 부족 현상이 있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예.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배달 앱이 내세우는 게 단건 배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라이더가 여러 개 음식을 같은 비슷한 지역으로 이제 한 3, 4개씩 이제 배달을 했다면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이제 앱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또 경쟁이 붙어서 그렇고요. 뭐 각종 비용도 증가했고 할증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가장 큰 원인은 배달 기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건 배달에 있어서 가장 많은 큰 앱 두 개가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 시장 점유율 확보하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 뭐 라이더들한테 각종 프로모션을 걸었대요. 우리랑 일하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건당 지불해야 하는 기본 배달료 인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배달 기사가 부족한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싼 예. 비싸게 프로모션을 걸어서라도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두 앱이 경쟁이다 보니까 한쪽이 또 이기기 위한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위가 돼야 사실은 예. 나중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배달료까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 데이터가 재밌더라고요. 예.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이 지난해 10월에 이제 전국 성인 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53%가 일단은 배달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셨고 응답자 23.2%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배달료 최대 금액으로 1,000원에서 1,500원 가장 많았고요. 1,500원에서 2,000원이 22.3%. 1,000원 미만도 있고 지불할 의향이 없다. 약 70%의 응답자가 배달료 적정가로 2,000원 정도 생각하셨고 근데 현재 각종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 시 한 3,4,000원이 보통이어서 저도 3,000원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네. 이거는 조금 좀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우리가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뭔가 수요가 몰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생각하면서 네. 사람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 본인들의 사람 값, 인건비, 네.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네.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과연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네.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네요, 사람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안 돼라고 하면 네. 서로 간에 인건비를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비정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마, 이제 사람 예. 값을 낮추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주 무리하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예. 어쨌든 이 앱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훨씬 예. 더 낫겠죠. 맞습니다. 예, 네. 낫겠죠. 그래서 부정 비율이 당연히 높네요. 그래도 예. 36대 58이니까요. 네. 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절약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포장으로 시켜놓고서 그렇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비싸다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뭐 배달이 가능하다. 인상되니 부담스럽다. 너무하다. 사악하다. 뭐 요런. 근데 이제 할인받는 방법들이나 뭐 할인 코드, 뭐 쿠폰 등등 활용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배달을 그렇죠. 시키는 그렇죠. 우리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라이더를 하면은 500만 원, 600만 원을 받는다. 네. 이런 경향이 커지고 그러면은 많이 그쪽에 진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가격이 또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순환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비싸니까 사람 임금 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본주의로 간다. 네, 네. 예. 점점 이런 경향이 그리고 워낙 동안 워낙 오랫동안 우리 언론에서 이런 경향을 부추겼던 게 있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 새로 생겨나는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비싼 배달비 때문에. 그러니까 오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뜻맞는 인근 사람들끼리 함께 주문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고. 아. 그래서 가게에 직접 들러서 포장 주문하는 분들 늘었고. 그렇죠. 또 젊은 층 사이에서는 배달 끊기 챌린지도 또 하고 있대요. 배달 끊기 챌린지는 뭡니까? 아예 배달 안 한다. 배달 안 하겠다. 예, 예. 아. 그리고 아예 배달 공동 구매를 돕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렇죠. 등장을 했어요. 최근에 일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공동 구매하고요. 예. 그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단체 그 톡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 뭐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제가 어디 치킨집 들르는데 913동입니다. 14동까지는 제가 함께 할게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올려주세요. 어. 그럼 그거를 이제 품앗이처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조금 좀 줄어들면 또 가격은 또 내려가겠네. 그럼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시장 논리로 보면 또 그런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배달 끊기 챌린지 그럼 2030들은 워낙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뭐 직접 요리하는 모습 올린다든지 아. 어떻게든 배달을 좀 줄이려는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 드시는 게 네. 건강에는 확실히 좋긴 합니다. 예. 제 생각인가? 아 근데 이게 한번 습관이 되니까요. 예. 그냥 시켜 먹는 게 편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정부도 너무 올라가니까 네. 뭔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 이달부터 그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 요금을 공개하는 일명 배달료 공시제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배달비 공시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배달 예.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가격 차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정보를 제공하겠다. 예, 다만 이제 배달비 공시제가 배달료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건당 배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내놨는데 각 플랫폼사가 정한 기준 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 결정은 음식 점주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비 공시제로 플랫폼사별 배달료가 공개가 돼도 입점 점주가 배달비 내리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 업계에서는 배달비 공시제 이전에 급증한 그 수요를 따라잡을 배달기사 공급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보험료를 또 올려줘야 될 것이고 보험을 계속 가입을 시키고 안전하게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볼 때는 예, 그 앱 공용 두 회사가 예. 그런 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인데 그런 방법도 예. 있겠습니다. 전민기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100님 배달비도 배달비지만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사고 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허장윤님은 후배가 강남에서 라이더 하는데 한 달에 800 정도 번다고 하네요. 오, 김수현님 전민기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좋은 목소리.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